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몽키비치라는 락밴드입니다. 네. 저희 몽키비치는 랩코어, 또 랩메탈, 뭐 이런 힙합스러운 그런 장르를 하는 밴드고요. 영상을 통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상실현 페스티벌 11월 16일 날 있는 상상실현 페스티벌을 대비해서 저희 몽키비치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뭐 그날쯤이면은 201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 대규모 락 페스티벌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기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만나고 싶은 기대고, 저희는 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퍼포먼스라기보다는 뭐 땀을 더 흘려서 뭐 살 좀 빼야겠죠. 그 무대에서 5kg 빠지는 각오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 열리는 최고의 페스티벌, 뭐 라겜링 독일에 뭐 아니면 글래스톤베리나 이런 데서 아마도 수십만 관객과 같이 떼창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 노래를 같이 따라 불러주는, 예, 관객들과 같이, 네, 그런 거를 아마 생각만 하면 아마 에너지가 불끈불끈, 예,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그렇죠. 그거를 손유신이랑 같이 전기를 전세기를 타고 가서 전세기. 네, 11월 16일 날 이제 상상실현 페스티벌이 있는데, 몽키비치는 아마 그날 신곡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앨범에 있던 곡 말고 이 집에 새로 들어갈 노래들을 또 발표할 예정이니까 완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몸 풀고 오세요. 지금까지 몽키비치였습니다. 즐기세요. 아이,